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. 전교 1등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? 성적표가 지금 사진에도 나갈 텐데요. 학교에서 이게 교육청 정책 때문에 너가 정확히 전교 몇 등이다 이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. 교육청 정책이 그래가지고. 근데 왜 비밀상으로 선생님들끼리 1대1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전교 1등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성적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저희 아버지가 그 공기업 다니시는데 뭐 공기업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하잖아요.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면 거의 다 서울대신 거예요. 아니면 연고대도 가끔씩 있긴 한데 거의 다 서울대고 다 학연으로 다 밀어주시고 그러는데 아빠는 지방대 나오셨거든요. 그래서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좀 나처럼 이렇게 다집대 넘게서도 막 엄청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좀 엘리트 코스를 탔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즘 돼서 좀 엄청 많이 느끼는데요.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친구는 뭐 아빠가 되게 회사에서 잘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고깃집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를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만나도 같은 비슷한 자영업자를 만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이 되게 뭐 검사거나 변호사거나 이러면은 좀 더 높은 대학에 나왔고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런 게 확실히 친구들 만날 때도 딱 느껴지더라고요.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걸 느낀다고요? 말을 하다 보면요. 이게 왜 아빠나 엄마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냥 자영업자 하시거나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뭘 별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. 살짝 이런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너가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은지 그냥 나중에 사회생활 했을 때 너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고 그냥 공부해. 공부 안 하면 그냥 우리 집 와가지고 너 그냥 이대 사장해. 그냥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좀 그 정보장의 차이? 그런 게 전 좀 많이 느껴요. 그래서 제가 제 자식한테도 전 좀 이런 많은 정보량 좀 귀중한 정보를 좀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제가 좀 잘 놔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이분 아버지가 공기업 간부입니다.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공기업 간부가 아니고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웠어요. 네. 그래도 똑같이 전교 1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떤가요? 제가 볼 때 절대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진짜 많이 느끼는데 이게 진짜 사회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진짜 중요합니다. 저희 아버지는 지금 되게 잘 되신 분이지만 저도 왜 사촌 동생이나 사촌 누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좀 경솔할 수도 있는데 막 외삼촌이나 아니면 뭐 이모나 이런 분들은 저희 집에 비해서는 별로 잘 사시지 않더라고요. 명절 이런 데 가서 사촌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아 이건 지금 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러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촌 동생은 아 지금 이거 학교 안 가네 그냥 놀아야지 그냥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원비 진짜 무시 못합니다. 만약에 학원에 다니게 된다. 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나가는 돈이 저 혼자만 해도 한 120만 원? 학원비가?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 없으면요. 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.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. 그럼 일단 애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사고를 쳐도 사고 뭐 합의금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얘가 공부를 좀 못해요. 그럼 재수학원 이런 데 다니면요. 돈 몇천만 원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부모는요. 그냥 선뜻 내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회를 애한테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성공을 못해도 되게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면 뭐 한 번 붙을 수도 있죠. 그렇게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없게 되다 보면요. 일단 부모님이 애한테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제공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기가 알바도 뛰면서 돈을 또 벌어요. 이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와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시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만 이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또 일도 해야 돼요. 공부도 하도 10시간 하는데 잠은 또 적게 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 잘 하게 되면은 좀 이 다른 나락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. 학생분들이 정말 인터뷰 총 많이 주십니다. 정말 많이 주시는데 전교 1등은 처음 인터뷰 총을 주셨어요.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 총을 주셨냐면 저 전교 1등입니다.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 총을 주셨거든요. 그 학교 다니다 보면요. 솔직히 국수 사과랑 다 있는데 국수 형이 너 하나도 안 챙기고 과학 하나 저만 하는 애들 맨날 과학 책 다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. 연구잖아?
이런 걸로써 과학 그 특정한 분야 하나에 대해서는요 되게 막 그 친구가 나중에 잘할 거다 생각을 해요. 되게 막 성장 가능성이 눈에 보인다 해야 되나. 왜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랑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가 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다른 과목은 잘 못하지만 어떤 한 과목에선 되게 막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. 잘하고 진짜 좋아하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그 친구가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상 그 친구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학을 나중에 커서 생계로 잡는다 해야 되나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그 교육을 받다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기본 소양 이런 게 좀 있잖아요. 왜 국어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커서 별로 뭐 배우지도 않는데 그래도 진짜 어른이면은 이 정도 기본 소양을 좀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 소양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살짝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.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지식이 있거나 그 능력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기본 소양을 더 높게 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쏙 빼놓고 별로 안 중요한 게 오히려 더 큰 차지를 하고 있는 느낌? 아 물론 당연히 둘 다 과학도 좋아하는데 뭐 국어, 영어 이런 거 안 챙긴 친구 보다 당연히 내가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한 친구가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죠.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. 근데 현실상 생각을 해보면요. 그 친구는 일단 한 과목 말고 다른 과목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되게 좌절을 받아요. 그러니까 그 꿈을 이뤄내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. 주변에서 아 넌 안 되겠다. 너 진짜 이렇게 해서 대학 어디 갈래?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해요. 하고 싶은 게 있어도. 그게 진짜 할 수가 없어요. 자기 적성이 안 맞는데 그냥 단순 학업적 역량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죠. 근데 이게 또 엄청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대학 가는데 단순 학업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회가 학업적인 역량을 따져서 학업적인 역량이 뛰어난 애들은요. 다른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게 맞는 게 있어도 그거를 굳이 안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공부 잘한다 해요. 그러면 주변에서 아, 너 공부 잘한다. 너 잘됐다. 좋은 대학 가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요리에도 되게 막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 이런 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현실상으로 지금 공부 엄청 잘하니까 주변에서 다 인정해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다른 꿈을 또 안 키워요. 찾을 생각도 안 하고.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정돼 있는 듯한 느낌도 들죠. 맨날 그냥 공부 하나만 답인 것 같고 다른 길로 나가면은 어떻게 좀 사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. 저희 관점으로는.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 잘하지 않는 학생이든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양성을 못 받아들이지 않나 사회가 너무 좀 스탠다드한 친구만 찾지 않나